네, 안녕하세요. 레코드 큐레이터 민지 씨와 함께하는 음악 여행. 이번 시간에는 가요를 준비했습니다. 가요. 네. 지난번에는 해외 팝음악, 대중음악. 네. 해외 대중음악을 했다면 이번에는 한국 대중음악 중에서 저희가 LP 두 장씩을 뽑아왔어요. 네. 네, 뽑아와서 그 중에서 한 곡씩 감상하고 또 음악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시스템 소개부터 하자면요. 네. 오늘은 일단 스피커는 영국의 브리티시 사운드의 어떤 왕조를 일군 그렇죠. 브랜드죠. 스팬더의 최상급입니다. 클래식 200이라는 모델이에요. 정말 생긴 것만 봐도 중후장대하죠. 네. 예, 크기도 크고 소리도 굉장히 육중한 그런 사운드 네, 맛보실 말수 있을 그대로 겁니다. 육중합니다, 진짜. 네. 그리고 앰프는 또 영국이 아니라 이태리입니다. 네. 이탈리아의 앰프와 수수기기 또 전문으로 만드는 하이엔드 메이커인데요. 오디아 플라이트의 플래그십 제품입니다. 네, 프리앰프는 스트루멘토 넘버 1 MK3라는 최신형이고요. 파워앰프는 스트루멘토 넘버 8 모노 블럭이에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출력 좋은 하이엔드 앰프로 클래식 200을 좀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저희가 이제 LP를 트니까 항상 턴테이블을 또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 토렌스입니다. 네. 토렌스의 TD124DD라는 모델이에요. 민지 씨가 되게 약간 빈티지 이런 모델들 네, 저, 네, 좋아하니까. 오늘 너무 반가워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토렌스 124라는 모델이 옛날에 있었죠. 예, 지금도 굉장히 구하기 어려워요, 빈티지로. 그렇죠. 예. 예. 이거는 TD124를 완전히 새로 만들었어요. 몇년 전에. 네. 그래서 다이렉트 드라이브로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게 카트리지는 오토폰의 실버 마이스터 네. 사용했고, 그다음에 포노앰프는 레가 포노앰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시스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민지 씨가 일단 첫 테이프를 끊어주시죠. 네, 왜 항상 첫 테이프는 제가 끊죠? 예, 민지의 음악 여행이니까. 네, 그러면 끊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국의 대중음악 첫 번째로 준비한 레코드는요, 요 앞에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강산의 씨의 4집 연어 앨범입니다. 많은 분들이 LP로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요게 발매 연도가 98년이죠. 네, 98년 당시에는 CD로만 발매가 돼서 LP가 이미 사양 산업에 접어들어서 더 이상 제조가 거의 안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2021년에 최초로 그러니까 LP 발매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초판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나왔던 CD 패키지와 완전히 동일하게 이제 제작이 됐다고 하고요. 음질도 뭐 생각한 것만큼 괜찮았습니다. 네. 네, 만족스럽게 들었고요. 일단 뭐 강산의 씨 하면 많은 분들이 뭐 그냥 감탄을 자아내는 보컬이라고 이제 그렇죠. 네, 느끼시잖아요. 92년에 1집 라구요로 네. 데뷔를 하셨거든요. 일단 라구요라는 곡 자체가 부모님이 아, 실향민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고향을 잃고 떠나온 그 실향민의 아픔과 그리움을 담은 곡을 이제 라구요에 담아서 나오자마자 거의 뭐 대박, 그렇죠. 네, 엄청난 팬덤을 단단하게 형성하면서 이제 엄연한 신인이지만 뮤지션으로서 자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넌할수 있어가 네. 발매가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번더 차고 그렇죠. 올라가죠. 네, 네. 메인스트림으로 이제 막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었죠. 예, 맞아요. 이력이 조금 색다르게도 경희대 네. 한의예과 네. 출신이신데요. 이제 학교를 중퇴하시고 나중에 명예 학사를 받으시긴 하지만 중퇴하시고요. 이제 지금의 일본인 아내분을 만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다고 해요. 가셔가지고 롤링스톤즈, 유투 같은 이제 유명한 뮤지션들의 공연을 접하면서 가수로서의 꿈을 확고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집의 대부분의 곡을 일본 유학 시절에 다 만드셨다고 하고요. 이제 아내분이 작사에 많이 참여하셨다고 해요. 넌할수 있어도 아내분이 쓰신 거예요, 아, 작사를. 네. 예. 아내분이 일본말로 써주시고 강산의 씨가 한글로 바꾸셔가지고 곡을 만드셨다고 하고요. 제가 가지고 나온 앨범은 이제 연어에서 바로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노래 제목이 진짜 기네요. 네. 이게 98년에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어요. 아, 그래서 네.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가 IMF.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98년 군번이거든요. 아, 네.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90년대 후반에 이제 IMF 이런 거에 쫓겨가지고 네. 군대로 이게 뭐 거의 도망가다시피 아, 많이 입대를 아, 네. 했었어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이제 그 당시에 강찬혜 씨가 모 방송국 PD님에게 이제 부탁을 받아요. 국민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음악을 하나 이제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찬혜 씨가 작업에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책에서 이 연어가 네. 다시 바다에서 강으로 네. 돌아가는 그 과정을 이제 읽고 접하고 나서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글을 쓰셨다고는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어린 나이에 처음 들었을 때 이거 뭐지? 뭐지 이 사람은? 진짜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센세이션한 그런 곡이었고 그리고 그 어린애가 뭘 이해하겠느냐마는 네. 그 곡을 듣고 알 수 없는 에너지 같은 걸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확실히 그 강찬혜 씨 보컬이 뭐 이 곡뿐만이 아니라 다른 곡에서도 그게 되게 강하죠. 네. 전달과 그렇죠. 울림, 그리고 네. 위안. 네. 그게 굉장히 강한데요. 또 보컬이 주는 그 살짝 한국적인 판소리 같은 보컬도 아, 사실 네. 있잖아요. 락 네. 보컬 안에 숨겨진.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강찬혜 씨 그 보컬이나 음악적인 좀 근간은 원래 네. 이제 해외 그런 락이나 그렇죠. 포크 뭐 싱어송라이터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런 뭐 창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특히 가사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완전 이제 한국적인 네. 예, 그런 부분을 입혀가지고 뭔가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그런 맛도 있는. 네, 맞아요. 예. 꼭 한국의 레게라고 해야 되나? 특히 나중에 와그라노 같은 것들은 아, 네. 그걸 뭐 랩이라고 할 수도 없고 네. 진짜 한국적인 어떤 네. 장르를 진짜 하나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또 시기가 조금 많이 어려운 이제 상황이 이렇게 닥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네. 듣고 많은 분들이 이제 힘찬 연어들처럼 힘을 네. 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언제 그들만의 신비한
다시 가다 보면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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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해 알겠지. Yeah. 보이지도 바늘 끝 지친 넘게 돌고 연어들 잘 들으셨나요? 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코나님이 준비해 주신 한국의 대중음악. 네. 네. 얼마나 걸출한 걸 준비하셨는지. 아니 저는 지난주에 공연이 있어가지고 대학로에 한번 다녀왔는데. 아 네. 예. 네, 뭐 응답하라 8090 이런 네. 그 제호의 그 네. 공연이었어요. 응답하셨나요? 저는 70년대생. 약간 좀 그 8090은 네. 아닌데요. 하여튼. 근데 저도 좋았기 때문에 음악을 재밌게 듣다 왔는데 김현철 그 주인공이 씨의 공연을 다녀오신 거죠. 그렇죠. 네. 네, 김현철 씨 공연을 봤고요. 간만에 막 예전 막 대표곡들 막 많이 들어보니까 네. 춘천 가는 기차 네, 춘천 가는 기차 네. 뭐 까만 치마를 입고 네. 오랜만에 뭐 여러 곡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이게 한국 대중음악의 어떤 가장 매력 중 하나가 이게 가사가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귀에 그렇죠. 꽂힌다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김현철 씨의 앨범 하나를 좀 가져왔습니다. 김현철 씨 보면은 일단 동화기획이 좀 생각이 나요. 동화기획. 그렇죠. 사단 네. 중에 한 분이시죠. 네, 그렇죠. 김현철 씨 음악을 듣고 그 동화기획의 김영 사장님이 네. 뭐 골프 가방에다가 3천만 원을 넣어가지고 계약금으로 줬다. 처음에 그냥 한숨에 반해버리셔서 네. 그 당시에 3천만 원이면 지금 한 1억은 될 것 같은데 그럼요. 네, 그 네. 정도로 작곡 실력이나 뭐 여러 가지 실력들을 네. 단박에 인정받으면서 네. 이제 메인스트림 주류 메인스트림 올라온 분인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처음 이제 저 조동익 씨 고등학교 때인지 대학교 때인지 하여튼 네. 조동익 씨 만나면서 그때 좀 조동익 씨한테도 상당히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음악계로 완전히 네. 들어오는 예,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대표곡 뭐 엄청 많죠. 너무 많아서 뭐 네. 하나하나 헤아릴 수는 없는데 그 중에서도 네 예, 저는 이 앨범에서 달의 몰락. 예. 그러니까 사실 네. 약간 고민을 했어요. 까만 치마를 입고를 아니에요. 아까 네. 뭐 이러다가 저 그 공연에서 달의 몰락이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네. 1부도 지나고 2부에서도 계속 안 나오는 거의 마지막 쯤에. 네. 완전 이제 화룡정정을 네. 찍는 그 순간 이제 달의 몰락을 네. 완전히 엄청 신나는 펑키한 네. 버전으로 편곡을 해서 연주를 원래 하더라고요. 제일 그 비장의 곡을 피날레에 감춰줬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때 간만에 들으니까 너무 좀 재밌기도 하고 네. 네,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LP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예. 김현철 씨 LP가 90년대에 이제 발매됐던 것들이어서 예. 이제 1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 그렇죠. 그게 되게 흔한 LP였는데. 아니에요. 예, 네. 요즘에 레어. 네. 좀 한 거의 뭐 20만 원 좀 가까이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또 리이슈가 다시 되고 있어요. 김현철 씨 앨범이. 네. 네. 뭐 최근에 박스 세트로 한번 발매가 하나 됐었습니다. 박스 세트 완전히 그러면 예, 예. 전작을 다 동화 기획 시절. 아, 동화 기획 그 예. 저는 뭐 그 당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1, 2, 3집 네. 세 장에다가 영화 음악 두 장. 아. 예. 네, 그래서 그 재발매 쪽에서는 명예의 전당 비트볼 뮤직에서 아, 네. 박스로 한번 발매를 했습니다. 믿고 듣는 비트볼. 제가 그래서 하나 가져왔는데 네. 이 앨범
이게 김현철 씨 음악을 이게 독집으로 많이 이제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영화 음악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네. 그 중에서 뭐 되게 유명한 건 그대 안에 블루도 있는데 네. 이 앨범 네온 속으로 노을 지다 네. 이 앨범도 상당히 좋거든요. 네. 예. 최시라 씨와 문동근 예 문성근 네. 씨 문성근 씨 네 이 앨범이 그 박스 세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는 CD로만 나왔었고 LP로 발매된 네, 거는 최초네요. 처음인 걸로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박스 셋이네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이것까지 들으면 좋겠지만 네. 네, 오늘 준비한 네. 대표곡 네, 달의 몰락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달이 진다 달이 진다 달이 진다 달이 진다
네. 네. 김현철의 달의 몰라 들으셨고. 네. 거의 뭐 방송 끝내야 되지 않나요? 피날레 곡인데. 아닙니다. 네. 계속 이어나갈 네. 텐데. 이게 보컬의 거의 교본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예. 뭐 이렇게 실용음악 보컬 전공하는 친구들한테도 거의 우상 같은 분이고요. 김현철 아, 씨는. 네. 네. 제가 이제 그러면 달의 몰락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앞에 네. 굉장한 레어반입니다.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를 이제 네. 선택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 앨범은 95년 발매작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95년에 이미 LP를 거의 안 찍는 분위기로 네. 네,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에 한정반으로 소량만 발매가 돼서 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대가 조금 비싼데요, 이것도? 네. 이것도 이제 20만 원 보통. 네. 94년에 데뷔한 혼성 그룹이고요. 이제 원년 1기 멤버로는 이제 리더 이상민 씨와 네. 또 이제 아름다운 김지현 씨, 네, 네. 네, 그리고 신정환, 그리고 네, 고 네, 네. 영웅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신정환 씨가 군입대를 하면서 이제 멤버가 교체가 되는데요. 체리나 씨가 아, 영입이 네. 되죠. 체리나 씨는요, 연습생 기간도 없이 그냥 바로 데뷔를 한 거예요. 당시에 그 이제 바닥에서 정말 네. 유명한 춤꾼이었대요. 아. 네, 특히 이태원의 문나이트에서. 네. 정말 정말 유명했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발탁이 된 거죠. 네. 데뷔를 하자마자 날개 잃은 천사로 네. 네, 이제 세상에 얼굴을 알리게 된 거예요. 날개 잃은 천사가 167만 장. 네, 물론 뭐 CD 판매고도 있겠지만요. 당시로선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네, 뭐 없는 집이 뭐 없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전설적인 혼성 그룹이었다. 근데 음반 판매고 총량으로 따지면 쿨이 제일 높고요. 아, 네. 네. 그 다음이 이제 룰라입니다. 이제 근데도 이제 이후부터 불미스러운 아, 네. 불명예스러운 사건들이 이제 계속해서 터지면서 룰라의 네. 뭐 이제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제 사그라들게 되고요. 어두운 시간을 거쳐 3, 4라는 곡으로 다시 화려하게 재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날아오르게 됩니다. 네. 그럼 네. 아, 그리고요. 네. 저희가 또 이 날개 잃은 천사 하면 싸바싸바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 네. 네, 엉덩이 춤. 네. 이게 원래 강원래 씨가 짠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강원래 씨는 좀 SM 스타일로 딱딱 떨어지게 아마 안무를 짜셨나 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엉덩이 웨이브로 네. 웨이브를 바꿔서 만든 건 체리나 씨라고 해요. 아, 네. 대단하죠. 역시 네. 춤꾼이군요. 네. 그러면 각자 이제 집에서 엉덩이 춤을 추시면서 날개 잃은 천사 같이 들어보실게요.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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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셨나요? 네, 춤은 못 췄고요. 네. 네, 몸치라서. 네. 네. 이어서 아주 대미를 장식할 네. 마왕을 모셔왔네요. 네. 네. 마왕. 마왕 신해철의 넥스트. 네. 네. 이 LP를 뽑아왔습니다. 저는 신해철, 고 신해철 씨 음악들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좋아했었는데 어떤 LP를 좀 뽑아올까 막 하다가 뭐 나중에 나온 것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넥스트의 첫 번째 이 앨범이 네. 가장 기억에는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신해철 씨가 데뷔를 한 거는 1988년 그 MBC 대학가요제 네. 예, 거기에서 무한궤도라는 팀의 이제 일원으로 참여해서 그, 네. 그대에게 되게 유명하죠. 그대에게. 네. 네. 거기도 그 안무가 정말 예, 유명한데 그러니까 무한궤도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마왕 신해철이라는 그 유고집 이 있는데 네. 그 책이 있거든요. 책에 아, 읽어보면은 네. 그 당시에 이제 신해철 씨가 직접 그 당시에 뭐 어떤 활동 음악 작업들 그런 걸 회상하면서 예, 그 내용들을 막 이렇게 자기가 직접 쓴 글들이 많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굉장히 좀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그거 부분 읽어봤거든요. 근데 네. 뭐 그 당시에 본인이 좋아했던 뭐 부활 얘기도 있고 아, 예. 되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그 역사를 이제 좀 네. 시작을 하죠. 무한궤도.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막 키보드가 막 두 대씩 막 있고 막 그런 것들 보면은 아까 예전에 뭐 그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네. 에머슨 레이크 앤 팔머 네. 막 이런 밴드들 많이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네. 막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하여튼 그 무한궤도로 시작은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솔로로 독립을 하죠. 그러니까 솔로 독립해서 여러 가지 뭐 엄청나게 히트를 하죠. 네. 요즘으로 치면 약간 좀 아이돌 같은 그렇죠. 약간 그런 네.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솔로 활동에 약간 이제 염증을 느끼고 새로운 음악을 시도하면서 밴드 구성으로 바꿔버리는데 완전히 그게 이제 넥스트죠. 이거. 네. 네. 그래서 넥스트의 첫 번째 앨범을 발매하는데 이 앨범입니다. 네. 이 앨범 커버는 되게 막 동화 속의 그림 네. 같은 그렇죠. 예, 아주 예쁜 그런 네. 커버를 하고 네. 있는데 이 음악을 좀 살펴보면 정말 무슨 뭐 하우스, 테크노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음악들이 네. 막 뒤섞여 있어요. 보면은 그냥 발라드도 있고 예. 당시에 저는 이 앨범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막 와 이런 음악도 있구나 세상에 네. 막 중학교 때였기 때문에 저도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넓지 않았을 때라서 여기서 네. 저는 아버지와 나라는 곡이 되게 네. 인상 깊은데 네. 혹시 다른 곡을 선정하셨나요? 저는 도시인 네. 아. 이 앨범 네. 뭐 여러 곡들 다 좋은데 저는 도시인을 처음 듣고 그게 좀 음악적으로 좀 굉장히 좀 충격을 네.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네. 서태지와 경합을 벌였던 도시인 네. 네. 그럼 도시인 한번 들어보시죠. 있지만 외로운 삶
세월들 This is the city life 모두가 넥스트의 도시인 들어봤습니다. 근데 진짜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예, 네. 2014년 10월 17일인가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저는 그 한동안 몇 년 동안 그 기일이 되면은 막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술 한잔하고 노래방 가가지고 술 먹을 핑계를 예. 찾으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신해철 씨의 곡들을 많이 막 부르고 막 그랬었어요. 네. 예, 그런 기억이 있고 특히 음악인으로서도 정말 훌륭했지만 이 뭐 사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아요. 자기 소신을 네. 정말 용기 있게 네. 많이 이야기하고 그랬던 어떻게 보면은 뭐 소셜 테이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의 네. 어떤 효시가 아니었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왕이라는 수식어랑 다르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고 그렇죠. 네, 제가 알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네. 그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뭐 그것도 생각나요. 음악으로 많이 접하기도 했지만 라디오 프로그램을 상당히 오래 진행했었잖아요. 네. FM 음악도시, 뭐 고스트 스테이션 네, 그때 진행하면서 젊은 청년들한테 이야기했었던 그냥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는 들을 수 없는 되게 재밌고 어떻게 보면은 가끔은 또 철학적인 이런 그렇죠. 메시지들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소중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정말 형으로서 그냥 네. 해주는 조언 같이. 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그래서 한국의 대중음악 음반 4장을 골라서 같이 들어봤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같이 저희와 공감을 하고 네. 또 추억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레코드 큐레이터 민지 씨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음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